재밌네. 보는 순간 아무것도 안 해도 밥을 먹지 않아도 갑자기 예고도 없이 딸꾹질이 나와버리네. 즐거운 식사였고요. 네,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정말 더 즐겁고 맛있는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 지금 시간이 저녁 시간인데 다들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요. 등짝 많이 맞았습니다. 지민이가. 아, 저는 앱을 켰을 때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많이 부탁드릴게요. 많이들 질문하시더라고요. 혹시 이 옷이 지인이의 옷이냐? 이랬는데 가오에 살고 가오에 죽는다잖아. 내버려둬. 아, 이거 제 거 맞고요. 추울 때 여기 입고 왔다가 집에 갈 때는 패딩이 있어가지고 그 태극기가 걸려있는 샵도 있고. 우리 알고 있는 그 미남 진 김석진 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. 사진도 열심히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옷을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옷 때문에 인테리어가 맞지 않는데 여행에 갈아입는다고 엄마한테 혼났어요. 너무 여행 갈 필요한 거 안 가져오고 옷만 가져오고. 포지타노는 가면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와서 샵에 이렇게 그 태극기가 걸려있는 샵도 있고 바로바로 나오네. 선생님, 아버지도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오셨는데 저한테만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. 진미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합니다. 생일과 정일비 생일이 있는 게 아닌데 먼저 잡은 사람이 장땡이라서 전화 못하면 30분인데 이러고 진미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. 충격적인 댓글 하나 봤는데 머리 감았어요. 오늘 영광스러운 식사 자리였고 오늘 저의 식사를 지켜 거의 막 야생동물급의 턱근육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. 그래서 사람은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.